그래서 guess the meanings of the underlined words. 그러니까 뭐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추측해봐라. And write the words. 그리고 단어를 써라 in the blank 빈칸에다가. 그래서 I'm looking for the proper scrubber. proper가 그래서 무슨 뜻이래요? 적절한, 적합한 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to 부정사, 형용사 제목 꼭 붙였어요. 내가 찾고 있는 중인데 적절한 스크러버를 찾고 있는 중이다. 뭐 하기 위한? To wash the dishes 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 설거지 하기 위한 적절한 스크러버니까 스크러버의 뜻은 수세미겠죠. 수세미. 그래서 스크러버의 영영풀이가 a cleaning tool made of rough material. rough material이 뭐예요? 거친 재료입니다. 거친 재료. 질긴 재료, 거친 재료. made of는 몸으로 만들어진 이라 뜻이죠. 그러니까 rough material로 만들어진 클리닝 하기 위한 도구죠. 청소 도구와 수세미겠다. 그래서 영영풀이가 클리닝 툴이라는 거, 스크러버는. 그 다음에 뭐, they decided to combine both materials to improve their invention. 이런 문장인데요. 그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명사적 용법입니다. to 명사에. 그들이 결정을 내렸다. 무엇을? 두 가지 재료를 합치기로. 그러니까 combine은 동사로서 합치답니다. 합치다, 결합시키다. 그래서 영영풀이가 join together. join together가 join 시키다, 합치는 거죠. 함께, 한꺼번에 하나로 만들다라는 뜻으로 combine, 결합하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다. 무엇을? 두 가지 재료를 합치기로. 그 다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To improve their invention. 그들의 발명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투구정사의 부정용법. 그래서 그들의 invention을 improve 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재료를 합치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the candidate tried to approach the political issue from different angles. 그래서 candidate의 뜻은 뭐예요? 후보자죠. 후보자. 어떤 투표에 출마한 사람을 캔디딧이라 합니다. 후보자. 당선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후보자가 뭐 했다? 또 트라이 뒤에 투 부정사가 오면 트라이의 두 가지 뜻, 노력하다 라는 뜻과 시험 삼아 해보다, 두 가지 뜻 중에서 노력하답니다. 애썼다 라는 뜻이죠. 애썼다. 그래서 그 후보자가 노력했다, 애썼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답. To approach the political issue. Political issue는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면 정치적인 어떤 이슈,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정치적인 문제를 To approach, approach의 뜻은 접근하다입니다. 접근하다. 그러니까 어떤 진짜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approach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뜻으로 퍼져나가면 무슨 뜻이 되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접근, 기본적으로 접근하다라는 뜻인데 문제 해결을 고민하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에 뭐 하기로, 뭐 하는 것을, 접근하는 것을 애썼다. 정치적인 이슈를 해결하려고 애썼다. 그 다음에 from different angles에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각도로.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from different angles의 뜻은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말입니다. 평범한 방식이 아니고 남들은 생각지 못한 다른 식으로 approach the political issue 하는 것을, 그 정치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노력했다, 애썼다. 그래서 approach의 뜻이 deal with, 뭐하다, 다루다, 처리하답니다.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그러니까 다루거나 처리한다 또는 뭐한다? 생각해본다. 무엇을?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다루거나 처리하거나 생각해봅니다. in a particular way. particular는 특정한 이란 뜻입니다. 특정한, 특정한, 정해진. 그래서 in a particular way는 정해진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말입니다. 딱 어떤 방법으로 어떤 situation이나 problem,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deal with, 다루거나 또는 생각해보는 걸 접근하다. 그러니까 approach는 come closer의 뜻도 있습니다. come closer의 뜻도 있고요. 이건 진짜 가까이 가는 걸 얘기하고요. come closer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find out who said each quote, then find 뭐 얘는 설명 안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들이 보이는데요. 이과의 주요 문법에 제목을 붙여주면 이게 첫 번째 문법은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 그럼 여러분들은 제기대명사 하면은 저런 같이 저기 제기대명사 했었으니까. 제기대명사 하면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일단 명칭은 여러분들이 EBS에서 들었겠지만 제기적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강조적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제기적용법에 속하는데요. 뭐로 사용되는 거? 관용적용법이라고 합니다. 관용적용법은 전치사랑 같이 사용되거나 동사랑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기적용법에 포함됩니다. 포함된다고?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용법으로 나뉘고요. 제기적용법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으로서 문장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I가 뭐 하는데 love 하는데 여기다가 me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I love myself. 문장의 뜻이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 그럼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m do you love겠죠. Who do you love? Whom do you love? 누구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 그러면 제기적용법에서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얘는 뭐할수 없다라는 거, 생략 불가능하다는 거. 왜냐하면 문장에 무슨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whom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는 얘가 명사로서 들어왔다는 얘기고, 일단 명사는 문장에서 없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목적어죠. 게다가 여기서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용적용법은 외워야 할 수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용적용법이라 함은 수거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워야 할 수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이런 거, 혼자서란 표현은 by oneself였죠. by oneself. 나 혼자, 뭐 여기 나 혼자면 by myself겠죠. I went there by myself. 나 혼자 거기 갔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로 바, by onesel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냐면 alone으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alone, 혼자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라는 수고도 배웠고요. 그건 뭐였습니까? for oneself였습니다. for oneself. for oneself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니까 영영풀이는 without others help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남의 도움 받지 않고라는 수고가 있는데 그게 제기대명사를 써서 사용할 수 있, 표현할 수 있고 이게 for oneself였습니다. 그 다음에 in oneself도 배웠습니다. in oneself. in oneself는 영영풀이가 뭐였냐면 naturally였습니다. naturally. 그래서 원래 자연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이외에도 뭐 하나 외워둬야 될거 of itself 같은 게 있었습니다. of itself는 automatically였습니다. 저절로란 뜻이었어, 저절로. The door opened of itself.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특징은 지금 뭔가의 목적으로 계속 죠 제기대명사가 아까 혼자 안 사용되고 어떤 전치사 같은 거랑 같이 사용되죠. 이외에도 뭐 talk to oneself 이런 거, 혼잣말하다 talk to oneself, 그다음 즐거운 시간 보내다 enjoy oneself 이런 것도 관용적용법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다 enjoy oneself, 뭐 혼잣말하다 talk to oneself. 어쨌든 뭔가의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생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 얘들도 여기에 있는 itself, oneself 같은 것들을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적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게뭐 I
myself did it 같은 거였어. I myself did it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고, 강조조정법의 제기대명사의 위치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 뒤에 올 수도 있다 그랬고요. 문장의 끝에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I myself did it. I did it myself. 그리고 보통 해석은 직접 이런 뜻이면 직접. 내가 직접 그거 했어. 그러니까 뜻이 우리말 뜻이 직접 뭐 이거 해석을 다 쓰면 내가 직접 그것을 했다 하니까 이게 직접이란 말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네가 어떻게 그거 했니? How did you do it? 이란 뜻이죠. How did you do it? 그러니까 how,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적이니까 부사는 뭐 할 수가 있다? 이때는 생략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강조요법의 제기대명사는 직접 어떻게 했는데 직접 했어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고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진다고 해도 명사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과의 주요 문법이고 이과의 제기대명사가 나올 거고 그럼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겠죠. 뭐 출제 유형으로는 뭐 I love me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좀 쉬운 문제고요. I love myself 해야 된다는 거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법은 2번. 2번의 제목은 관계대명사와 하십니다. 관계대명사와. 자 일단 이 관계대명사 하면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저랑 같이 수업인데 다른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절이고 앞에 나오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데 관계대명사 완만 명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What Gutenberg did was view the two devices in a new way 였는데요. 이거 해석은 구텐베르그가 했던 것은 바라보는 것이었다. 무엇을 바라보는 거야? 두 개의 장비를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뭐 그 이과 수업 좀 나간 진도 이과 나갔습니까? 니네 진도 계속 느려? 오케이. 자, 이 글의 내용에 보면 구텐베르그가 뭘 발명한 사람이냐면 그 프린팅 디바이스 인쇄 장비를 서양 사람들 중 우리나라에서는 뭐 얘들이 발명했을 때보다 훨씬 오래전에 인쇄 장치를 발명했는데 하여튼 서양인들 기준으로는 서양인들 중에 최초로 인쇄 장치를 만든 사람이 구텐베르그입니다. 구텐베르그가 뭐 했냐면요 그 글을 좀 이따 글의 내용 파악할 때 나오겠지만 그 뭐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압착하는 장치하고 그 다음에 동전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뭐 새기는 거 동전 같은 데다가 어떤 뭐 사람 얼굴을 새긴다든지 이런 장비 두 개를 이렇게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쇄기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발명하는 과정에 이 문장이 나올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구텐베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잇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였다? 두 가지 장비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거였다? 새로운 방법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구텐베르가 했던 일은 그 두 가지 장비 아까 얘기했던 포도를 으깨는 장치하고 동전에다가 뭐를 새기는 장비 두 개를 다른 식으로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얘를 이렇게 남들 다 그거 이거는 포도 으깨는 거 이거는 동전에 이미지 새기는 거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좀 남들과 색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뭐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인쇄기를 그걸 통해 두 개를 이렇게 합쳐 가지고 두 장비의 특성을 합쳐서 인쇄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지금 문법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없다 치자 그랬습니다. 요게 다 없다 이렇게 치자 그랬어요. 설명할 때 관계되면서 와 설명할 때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거 해석은 구텐베르그가 했었다죠. 했었다인데 여기에 what이 붙어갖고 했었다 해서 했던 것이 되는 거예요. 구텐베르그가 했던 것이란 해석이니까 그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은 바라보는 것이었다. 두 가지 장비를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면 이 자리에 완벽한 문장이냐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냐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있는데 the thing이 있으면 완벽하기 때문에 what이 아니고 that이 와야 된다겠고요. 여기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있죠. 그거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 다 없다 치고 여기에다가 구텐베르그 did만 하면
부텐버그 did it 또는 뭐 부텐버그 did the thing 이라고 할 수 있는데 the thing이 없으니까 불완전하다 그랬고요. 명사가 없단 말, the thing이 없다란 얘기는 명사가 없다란 얘기고 명사가 없으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문장을 겉 만드는 건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 아니라 what을 써서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된다 그러고요. 거기 뭐 EBS에서 여러분들 이미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which Gutenberg did라든지 the thing that Gutenberg did 저런 Gutenberg가 했던 그 일은 두 가지 장비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식으로 두 가지 장비를 바라보는 것이었다고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완전한데 안만 길어봤자 20년 완전한데 이시 된다는 건 그때는 what이 아니고 that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데 뭐 이시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I know that 뭐 Gutenberg invented it 이런 거 같다. Gutenberg invented 뭐 it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아는데 뭐 구텐베르그가 그거를 발명했다란 것 그거를 알았는데 구텐베르그 invented it에는 더 띵을 넣을 자리가 없어. 더 띵을 넣으려고 봤더니 있죠.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이럴 때는 what을 쓰면 안 되고 that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건 that이고 불완전한 문장을 겉 만드는 것은 what이다.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케이 okay, 그래서 what impresses me the most about Newton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그, 자, 이 문장을 간단하게 it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그것은 방법이었다 입니다. 방법이다.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그가 일했던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그가 일을 했던 방법이야. 그럼 그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해석하면 뉴턴에 대해서 나를 가장 인상 깊게 만 내가 이 뉴턴에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뉴턴에 대해서 가장 큰 인상을 받았던 것은 그가 일을 했던 방법이야. 내가 뉴턴이라는 사람 알죠? 중력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 그래서 내가 뉴턴에 대해서 가장 인상 받았던 것은 그것은 그가 뉴턴이 일을 했던 방법이야. 아, 나 뉴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턴은 위인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감명을 받을 수 임프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감명을 받을 수 있겠죠. 임프레스의 뜻은 감동을 주다, 뭐 인상을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뉴턴에 대해서 가장 인상을 받았던 부분은 그가 뉴턴이 일했던 방식이다 이런 뜻의 문장인데요. 자 어쨌든 여기에 what은 또 뭐가 아니라 의문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웠던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했고요. 관계대명사 여기에 that을 써야 할지 what을 써야 될지 먼저 증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it을 넣을 자리가 여기에 있죠. It impresses me. 그것이 나를 인상 깊게 한다. 뉴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어가 없죠. 아까는 뭐가 없었고 did라는 녀석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든 주어든 전부 다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여기는 목적어가 비어서 불완전해졌고 여기는 주어가 비어서 불완전했죠. 불완전하니까 뭘 쓰면 안 되고 that을 쓰면 안 되고 이 자리에 what이 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여러분들 EBS에 보니까요 EBS에 보니까 조금 설명이 뭐 캡처했는 거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게 있긴 있더라고. 좀 이따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learning from failure is what really matters 하고 있습니다. 여기 matter는 저랑 같이 수놓은 적이 있는데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s important와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matter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뜻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내가 것이 되고 있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죠.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that이 올 거냐 what이 올 거냐 증명할 때 이렇게 해놓고 the thing이나 it이 올 자리가 마찬가지 얘하고 똑같죠. 지금 얘가 동사고 얘도 동사였습니다. 동사에 지금 공통적으로 얘가 사라지면 주어가 사라지고 있죠.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거고요. 불완전한 문장을 겉 만들 때는 that이 아니고 뭘 써야 된다? what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EBS에서 뭔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기에 그런 것들 문제로 풀어놨는데요. 문제도 풀어볼까요? 누가 고쳤냐? 컴퓨터를 널 위해서. 널 위해서 그 컴퓨터 누가 고쳐줬어? 했더니 아무도 안 고쳐줬고 내가 고쳤다 해놓고 그 다음에 myself는 얘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적용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되는 직접 내가 그걸 직접 고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적용법이다? 얘는 강조적이니까 생략할 수가 있죠. 내가 직접 고쳤 누가 널 위해 컴퓨터 고쳐줬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고쳐줬고 내가 직접 고쳤어. 어떻게 고쳤다고? 직접 고쳤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myself는 명사로서 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myself의 위치는 I 뒤에 가도 되겠죠. I myself fixed it 해도 됩니다. 강조적이기 때문에. 강조적일 때는 문장의 끝에 가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 올 수도 있다 했습니다. myself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ere did you buy? 어디서 샀냐고 묻고 있죠. 이 치마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I didn't buy it. 안 샀고요. The skirt was a gift. 스커트는 선물인데 누구한테서 온? 나의 시스터한테. 그러니까 시스터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거였다. 그 다음에 my sister designed 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이 모든 치마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직접?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도 또 무슨 적용법이다? 뜻이 그녀가 모든 치마를 직접 디자인했다니까 직접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어떻고 강조적이고 생략할 수 있고 she 뒤에 가도 된다. she herself designed all these skirts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how was the movie last night? 어젯밤에 그 영화 어땠어? 라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I didn't like the movie itself. 나는 그 영화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 동사 나왔고 얘 what에 대한 대답 나왔고 itself니까 얘또그 영화 어찌 마음에 안 들었다? 그 영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기 직접은 아니고 해석은 자체라 뜻인데 어쨌든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그 영화 자체는 마음에 안 들었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도 또 관로 할수 있는 무슨 용법이다? 강조적용법이다. 그 영화 자체는 마음에 안 들었어. But I had fun. 난 즐거운 시간 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 영화 자체는 별로였어. 그러니까 강조적용법이고 생략할 수 있다. 여기 전부 다 강조적인 것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Jasmine is painting the room herself. 그러니까 제스민이 칠하는 중이다. 무엇을 그 방을 어떻게 그녀가 직접이죠. 그녀가 직접 하고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강조적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도 되겠다. Jasmine herself is painting the room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because she has a limited budget. limited budget 하면 제한된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제한된 예산. 그러니까 돈을 마음껏 쓸수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은 뭐 단어 써 있는 대로 하면 그녀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란 뜻이고 풀어서 얘기하면 그녀에게 돈을 마음대로 펑펑 쓸수 없기 때문에 이거야. 제한된 예산, 쓸수 있는 돈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limited budget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안 쓰고 사람 쓰면 그 사람 쓰는 값을 또 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사람 안 쓰고 직접 하니까 이 DIY라 그래 DIY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돈을 아껴 쓸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In fact, 사실은 she is glad. 그녀가 어떻다? 기쁘대요. 그렇죠? 그래서 that she 자 she is taking care of her room by herself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what, that이 올 거냐, what이 올 거냐 이게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될지는 여기에 올려서 빼고 이 부분 제외하고 나서 이 부분 생각 말고 여기에다가 the thing이나 it을 넣을 자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녀가 뭐 신경 쓴다, 무엇을 신경 쓴다? 그녀의 방을 혼자서. 이거 언론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라 했죠, 아까 전에. 혼자 자기의 방을 관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더 띵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이 부분이 그녀가 혼자서 무엇을 그녀의 방을 뭐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죠. 그녀가 혼자 방 관리하고 있어에다가 그것이란 말 넣을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 말은 완벽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된다? 대수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사실 그녀는 기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왜?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녀가 기쁘다고 했죠. 앞에. She's glad. 그녀가 기쁩니다. 왜? 그녀가 혼자서 그녀의 방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라 라는 참견 안 받고 그녀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석은 일단 여기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녀를 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아름다운 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부터 3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녀를 특히나, especially의 뜻은 특히라는 뜻이죠. 그녀를 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거. 그녀를 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것은 뭐다? 아름다운 방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없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죠. 관계사절에 it을 넣을 자리가 makes 앞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it을 넣을 자리가 있는데 없다라는 얘기는 이번에는 불완전한 얘기죠. 불완전. 불완전하니까 이번에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고 불완전한 걸겉 만들어 주는 거. 그녀를 특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그 아름다운 방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둘 중에 뭐냐? 방은 방인데, 이번에 여기에 이 녀석은 관계사절입니다. 이번에는 관계사절. 그래서 관계사절이기 때문에, 자, 아름다운 방은 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시 역할입니다. 어떤. 방은 방인데, 어떤 방? 그녀가 가지게 될 방이래요. 가지게 될 방. 언제 그녀의 일이 그 일이 뭐 하게 됐을 때 끝났을 때그 일은 방을 칠하는 일이죠. 방을 칠하는 일이 끝났을 때 그녀가 가지게 될 아름다운 방이 뭐 색칠 예쁘게 하고 나면 뭐 기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를 특히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은 아, 방은 방인데 어떤 방? 그녀가 가지게 될 방이다. 언제 그더 워크는 페인팅 하는 잡이 페인팅 더 룸이겠죠. 방을 칠하는 게 끝났을 때 그녀가 가지게 될 아름다운 방이 그녀를 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는 that 뒤에 완벽하면 that 써야 된다는 게 이번에는 불완전한데 that이에요. 불완전한데 that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에 that은 뭡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는 that? 위치로 바꿔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죠. 관계대명사 대시니까 선행사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있고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써야 되겠다? that을 써야 되겠죠. 그녀가 가지게 될 방. 그다음에 she's sure. 그녀가 뭐 한다? 확신한대죠. 확신한대. 뭘 확신하냐? She will doing well. 그녀가 뭐할 거라고? 그녀가 뭐 하고 있다고? 아,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이 뭐 해줄 거라고? Please가 여기서는 기쁘게 하답니다. 동사. 누구를? 그녀의 부모님들을.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해석은 그녀는 확신한다. 무엇을?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 뭐 해줄 거다? 그녀의 부모님도 기쁘게 해줄 거라고.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방치라는 거죠.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 그녀의 부모님 또한 기쁘게 해드릴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 자, 이번에 왜 what이냐? 여기에 선행사가 없죠? 선행사, 명사가 없습니다. 앞에 명사가 없는데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she's doing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선행사가 없는데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녀가 하고 있는 것,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 해줄 거다. 그녀의 부모님도 기쁘게 해줄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that이냐, what이냐. 오케이. 그래서 that을 쓰는 경우가 that이 여기에 등장한 that이 두 가지 that이 있습니다.
무슨 대시 있었다?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어 주는 대신 학교 선생님들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대다? 관계대명사 대도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대. 관계대명사 대실 때는 특징은 요렇게 표시하는데 시작이 대수로 시작될 거고 여기에 어떻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앞에 뭐가 존재한다?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대수는 어디 있었냐면 요게 관계대명사 대였습니다. 선행사 더 뷰티풀 룸이 존재하고 she will have 다음에 it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데 선행사가 있으니까 이때는 되시고요. 그 다음에 what을 쓰는 경우는 뭐냐? what을 쓰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what은 원래 의문사의 what도 있고 관계사의 what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의문사의 what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관계사의 what만 나옵니다. 관계사의 what은 얘랑 이 관계대명사 that하고 똑같은 점은 what 뒷부분이 어떻다? 불완전하다는 건 똑같습니다. what 뒷부분이 불완전한데 이 차이점은 여기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겉만드는 that 나오는데 겉만드는 that의 특징은 어떻다? that 뒷부분이 어떻다? that 뒷부분이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that 뒷부분이 완전하고 앞만 길어봤자 모의 덩어리다. 이거 얘와 공통점, 관계대명사 what과의 공통점은 또 선행사가 없는데 요 녀석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이거 그녀가 하고 있는 중인 건 what she is doing.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BS 파트에 이제 뭐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that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that 뒤에 완전하다 그랬다가 한 번은 that 뒤에 불완전하다 그랬는데 이게 완전 불완전이 뭐냐? it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완전하다.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완전하다 그러고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만드는 that이라 그러냐면 겉 만드는 that이라 그래요. 근데 겉 만드는 거에서 that도 있지만 겉만 이것도 관계대명사 what도 똑같이 해석하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것이 되는데 특징은 뭐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명사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완전하다고 하고 있죠. 불완전.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얘랑 똑같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얘랑 똑같이 뭐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이 it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만 있는 게 아니고 who나 whom, that도 있죠. 이런 녀석들은 뒤에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존재하고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앞에 뭐가 존재하고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가 존재하고 끊어읽기 할 때 맨날 어떤 시 역할만 한다. 여기에 선행사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집어넣은 녀석을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비교해 두면 I know that he is kind.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겉 만드는 대시입니다. 겉 만드는 대시의 특징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it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했죠. 완벽하니까. 그는 친절하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겉 만드는 대시의 특징은 이렇게 해서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난 그거 알아.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신 명사절을 이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대신인데 이번에는 끊어있게 하면 얘는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what에 대한 대답, what do you know?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게 요렇게 it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녀석이고요. 이걸 먼저 얘기하면 이것도 똑같이 뭐가 된다? it이 되죠. 근데 차이점은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여기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여기는 it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 그 말은 여기에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던 얘기는 이 부분이 어떻다는 얘기다? 이 부분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야. 불완전한데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싶으면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싶으면 그때는 that이 아니고 what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특징은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이 앞에 what 앞에 명사가 없고 동사가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 that을 보고는 뭐라 하냐? 관계대명사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그래서 내가 끊어읽기를 이렇게 안 합니다. 맨날 이 끊어읽기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녀석의 해석은 내가 어떤 남자아이를 알고 있단 말이죠.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친절하다인데 다짝 떨어지고 어떤 친절한 남자아이를 알고 있다. 이 경우에 that은 자, 이 that과 이 that의 차이점. 얘는 곧 만드는 that인데 목적어를 끌고 다니니까 이렇게 생략이 된다 했어. 근데 이 녀석은 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녀석은 who, whom으로 바꿔 쓸 수가 없죠. 근데 이 녀석은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이 that하고 이 that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행사가 the boy라는 사람이니까 that 대신에 who나 여기는 who밖에 안 되겠네. that 대신에 who를 쓸 수가 있다. 주격관계대명사니까. 근데 이 녀석은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가 말했다. 자, 이거 해석해 보세요. 그가 해석해 보면 그가 말했다죠. 그러면 그가 말했다라는 말에다가 무엇을 말했니라는 말을 넣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걸 말했어. 그가 그 얘기했어. 이를 위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어떻다는 얘기고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불완전한 걸 겉 만드는 건 대시 아니고 뭐다? what이다.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은 얘는 선행사가 있어야 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선행사가 없어도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as만 명사절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명사 들어갈 자리 없다. 불완전하죠. 명사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불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명사 들어갈 자리에 명사가 없어져 버려. 대시 사라지는 수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what에도 설명할 때 뭐하다?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EBS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what 그때 본 내용과는 다르네. 자, 이제 관계대명사 what만 설명하면 관계대명사 what.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녀가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해석하면 그럼 얘는 주어 동사 있고 게다가 목적어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완벽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를 가지고 뭐 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일단 I know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와 오고 나서 그럼 여기에 이 녀석이 여기에 it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고 곧 됐으면 여기에는 what이겠어요? that이겠어요? 당연히 that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명했던 건 뭐냐? 명사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에 든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이 자리에는 what이 아니고 that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녀가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녀가 나는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어. 나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일단 난 아까랑 똑같이 누가다는 아내가 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 she is doing이죠. 그러면 she is doing 이 부분에 it을 넣을 자리가 있는데 없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이 지금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이때는 둘 중에 뭐가 들어갈 거냐? what이 와줘야 된다는 이런 설명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더 얘기한 게 뭐 명사절이다, 주어, 목적어, 보호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내가 관계대명사 what을 설명할 때마다
안만기로 봤자 뭐가 된다는 얘기 설명하고 있냐면 이시 된다고 얘기하잖아. 난 그거 알고 있어. 그녀가 하고 있는 중인 일을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에 써 있는 여기에 주어 목적어 보호란 얘기는 이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호야. 그러면 뭐 이시 할 수 있는 거 주어 이스 그것이란 말을 주어 자리에 넣어놓게. 이거 지금 주어 it을 가지고 주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것이 목적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진실은 그것이다. 이번엔 그것이 것이 것이다 되니까 보호되고 있죠. 주어하고 있고 목적어하고 있고 것이 것이다 되니까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작문하면 뭐 it 매우 중요하다는 표현은 important 말고 it really matters 이런 거 배웠죠. 그건 정말 중요해. 그 다음에 뭐 I know 이실 거고 이번에 목적어 됐고요. 그 다음에 the truth is okay.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것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좀 바꿔서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똑같이 하죠, 뭐. 똑같이. 그 다음에, 진실. 이건 좀 그대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여기는 진실은. 진실은 그녀가 말했던 것이, 그녀가 말했던 게 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을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이걸 영어 단어로 the thing이라고 봐도 돼. the thing. 그러면 이 부분에 그것은 그 일은 매우 중요해라는 뜻으로 the thing이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she is doing really matt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the thing that she is doing really matters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the thing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명사니까 얘랑 이렇게 합쳐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she is doing really matters.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게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거 알고 있어. 얘도 그녀가 하고 있는 중인 the thing을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I know the thing. 나 그거 알아.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That, 지나 which, 생략, she is doing. 이게 관계대명사고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the thing이니까 which를 써도 상관없고 생략해도 상관없어. 이때의 that은 겉 만드는 that이 아니고 다른 that이에요. 아이고 위치나 또는 뭐 생략까지도 가능합니다. that이나 위치나 생략까지. 근데 여기 있는 the thing which를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하죠. the thing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데 없으니까 the thing이 있으면 틀리겠죠 지금.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그녀가 말했었다죠. 그녀가 말했었다를 먼저 쓰면 she said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형용사 역할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앞에 뭐가 필요하다? 선행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더 thing을 쓸 수 있단 말이고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된 게 뭐 또는 뭐다? which 또는 that이란 말이죠. 근데 요렇게 합쳐서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요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the truth is what she said.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관계대명사 what은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주어 목적어 보호할 수 있대. 어 그래 주어 목적어 보호할 수 있어. 주어 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다? 보호를 하고 있죠. 이번에 진도 좀 나갔어? 아직도 안 나갔어? 이번 어? 부교재는 좀 나갔어?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건데 이건 본문 나올 때 자세히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이거는 EBS는 예율이도 들었어? 이 파트 EBS도 안 나갔어? 일단 안 끝났어. 일단 안 끝났습니까?
뭐 제가 설명한 거하고 선생님 설명하고 뭐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2과 그다음에 이게 뭐냐?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EBS 설명이 좀 잘못됐다고 시비 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서 계속 이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치 what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지만 관계대명사인 것 같은데요. 이 주어 말고 하여튼 지금 여기 SV라고 쓰면 어쨌든 이게 좀 잘못된 거야. SV, 그러니까 SVO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다 들어있으면 이게 완벽하다 칩시다. 근데 이 앞에 what이 있어. 그러면 얘가 없거나 하여튼 둘중 하나는 없어야 된다는데 it이 들어갈 자리 뭐 여기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it likes me 이런 게 있다 치자. 그게 날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어 s 동사 목적을 지금 다 써놨는데 여기 만약에 what을 쓰고 싶어. 그래서 what을 써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나를 좋아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나를 좋아하는 것할 때는 얘가 없어야 되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것은 너야.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거는 뭐 나의 강아지야. What likes me is my dog.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s가 없고 주어가 없고 동사랑 목적어만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좋아하는 것이란 표현하고 싶다. 그럼 그것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다니까 이번에는 얘가 없어야 되니까 둘 중에 주어가 없던 목적어가 없건 또는 보호가 없던 하여튼 명사가 없다라고 해야지 SV가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건 It was click the button. 그것은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it 대신에 what he did가 있고 he did it이라고 할수 있는데 없죠. 그 말은 불완전하다. 그가 그것을 했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he did it이죠. 근데 없어. 불완전해. 불완전한데 겉만 들고 싶으니까 어떤 의미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가 했던 것이란 말 하고 싶으니까 완벽하지 않은 걸 겉만 드는 that 말고 what he did 그가 했던 것은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었어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얘는 combine이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야. combine이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이거는 병렬 구조의 생략과 동사의 형태라는 쭉 이어지는 문법입니다. 병렬 구조에서 생략되었고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구텐버그가 했던 것이죠. 구텐버그가 했던 거. 여기다 it 넣을 수 있는데 없단 얘기는 불완전하고 겉만 들고 싶으니까 불완전한 걸 겉만 들고 와 구텐버그가 했던 것은 두 개의 장치를 새로운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합치는 것 이었다라는 얘기고 구텐버그가 두개 했단 말이야. 두 가지 바라봤고 그것들을 합쳤다.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바라봤다는 얘기는 이렇게 진짜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인지했단 말이야.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인식했다. 구텐버그가 했던 일은 그두 장비를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였고 바라봤고 그리고 그것들을 뭐 했다? 합친 것이었다고. 여기에 생략된 게 뭐가 생략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략됐어. 구텐버그가 했던 것은 두 가지 장비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것들을 합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생략됐고 여기에 was 뒤에 명사가 왔잖아. 명사. 원래는 to가 원래 여기 다 와야 돼. 원래 원칙대로 하면 합치는 것이었다, 바라보는 것이었던 to를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 오니까 여기도 똑같은 게 생략됐으니까.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서 여기 똑같이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 거고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생길 수밖에 요런 형태가 다른 형태가 될수 없는 이유입니다. 생략 때문에 그렇다는 거 설명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중요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유스트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본문 설명할 때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pull out of thin air. 자, 이거를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A를 잡아당긴단 말이야. 뭐로부터? 얇은 공기로부터. 얇은 공기에서 A를 잡아당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요. 이거 관용적 표현이고. 그러니까 얇은 공기 속에서 뭔가를 꺼낸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가망성이 없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망성이 없는 거. 가망성이 없는 곳에서부터 A를 끄집어낸다기 때문에 그래서 안대 없이 A를 끄집어낸다 이런 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또 어떻게 되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이런 표현 됩니다. 무에서 유로 아무 기반도 없는 데서 뭔가를 완전히 제로 베이스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생각해낸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니까 중요 표현이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 난데없이 뭔가를 생뚱맞게 전혀 모르던 걸 갑자기 알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써 pull A out of thin air를 씁니다.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얇은 희박한 공기로부터 A를 꺼낸단대요. 여기 공기는 진짜 공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 가망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지지가 있다? 뭐 해석만 해보면 될것 같아요. His family was 있었다는 얘기야. 그의 가족이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 그의 성공 뒤에 있었다. 그의 성공 뒤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의 가족이 그의 성공을 뒷받침해 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creative thinking was also behind. 그러니까 뭐 창의적인 생각이 또한 있었다. 누구 뒤에? 조세핀 뭐 코크레인? 뭐 invention of the modern dishwasher. 이 사람이 발명가의 모양이죠. 발명품, 뭐의 발명품? 현대적인 식기세척기의 이 사람의 발명 뒤에 있었던 얘기는 뒤에 뒷받침해줬다라는 뜻입니다. Be behind. 뒷받침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를 지금 이제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이게 시제가 과거니까 his family가 뭐 해줬다 supported 해줬단 말입니다. his family supported 지지해줬다 his 이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해서 시제 과거니까 creative thinking이 뭐 해줬다 과거 시제니까 뭐 똑같이 supported 해줬다. 그러니까 be 얘가 이제 요 수거 있죠. be behind가 시제에 맞게 서포트 이건 현재니까 뭐 이렇게 is일 때는 뭐 서포트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do나 does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게 과거니까 서포트의 과거형인 supported 이런 식으로 같은 어휘가 있단 말입니다. 별거 아닌 문법인가? 뭐 이게 또 수거네. be based on 뭐 the book 이런 식으로 the book was based on a true story 이렇게 할수 있겠죠. based on a true story. 그럼 그 책은 뭐에 기초하고 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뭔가의 근거가 되는 것들 뭐 my theory 나의 이론이죠. 나의 이론이 based on research and scientific observations 그래서 연구죠. 연구와 그 다음에 과학적인 관찰이죠. 나의 이론은 연구와 과학적 관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 be based on이고요. Do not forget,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신이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창의성이 기초하고 있다. 어디에? 지식과 경험이죠. Knowledge와 experience. 그래서 창의성은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얘기는 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냐? 창의성을 가지려면 많이 뭐하고 있어야 되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뭐가 필요하다? 경험도 필요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창의성이 무슨 out of thin air가 아니란 말이야. 밥툭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과에 들어 있을 거예요. 제가 프린트해서 드린 거 있죠. 프린트해서 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두개 왔다 갔다 하면서 빈칸 채우는 거. 여기에 왜이 빈칸인지. 그리고, 자, 거기다가 뭘다 표시해 드렸냐면요. 일단 뭐, 어휘 같은 건 제가 몇 개는 써놨어요. 어휘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외에 모르는 거 있으면 사전 찾아보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적어주세요. 내가 이런 단어 몰랐다 하면. 우리말로 써주세요, 우리말로. 여기에 해석은 일부러 다 해놨어요. 요 중에 뭐,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correct를 몰랐다. 그럼 correct가 무슨 뜻이길래 이런 해석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말로 단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자, 중요 문법들 했는데 조건문을 뭐 명령문 and로 바꿔 쓸수 있다, 명사절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요 문법과 주요 어휘와 주요 내용을 통해서 이런 빈칸과 알맞은 거 선택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도 수업하기 전에 잠깐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자리 바꿔 볼까요? 현일 중 현일고 앞으로 오시고요. 그러면 1단원 나왔단 말이지. 부분에 그것도 좀 보내달라니까 이 동강아지야. 일과 덜한 거 있으면 일과도 공부하시고요. 2과도 공부하시고요. 자, 이 부분 수업 나갔나요? 15쪽. 고기만 했고. 고기만 했어요? 자, 요런 거 공부할 때 조심해야 돼. 뭐, 공부하는 요령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요런 거 공부할 때.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 문제 그대로 안 나온다 그랬죠. 뭔가 변형이 된다든가 뭐 이 문제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은 뭐 어법성 판단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빈칸 채우 아 빈칸 말고 어법성 말고 뭐 글의 순서 배열로 바꿔둘 수도 있어. 글의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쭉 보면서 우리가 형광펜을 쭉 칠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 얘기할 거리들이 있는 것들 쭉 살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when parents are pressed to explain their individual styles of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it gives equally strong relation, rationals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be pressed to do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it랑 연결된 문법 이런 것들. 이치 뒤에 생략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형용사형이나 부사형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rational 이 근거 기본적 이유니까 뭐 이게 베이스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mothers often act on an impulse to prepare their children for the relationships and the emotional connections that will keep them 어쩌고 저쩌고 뭐 얘는 뭐 당연히 얘기했죠. 내용상도 그렇겠고요. 그 다음에 뭐 act on 뭐 이런 거 act의 뜻 뭐 act on 뭐 그 다음에 뭐 where to prepare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요거 4까지 합쳐서 prepare A for B 라는 표현 prepare A for B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요 대수는 당연히 중요하죠 늘. 그 다음에 지칭 찾기 이런 것들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장이 안 끝났고요. 뭐 predisposed to learning and feeling loved and sec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요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생겼니? 그 다음에 왜 요런데 요렇게 생겼니? 라든지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왜 이렇게 생겼니? 라는 거. 그 다음에 얘 secure의 뜻이 뭡니까? secure의 뜻이 안전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and 다음에 지금 형용사만 와있어요. and 다음에 형용사만. 그러면 왜 and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만 떨렁이 있느냐? 그러니까 end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병렬 구조에서 그러면 이게 여기에 형용사가 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이 녀석이라든지 이런 녀석들 있죠. 어, end가 또 있네. 원래 end는 끝에만 와야 되는데 여기에 end 있고 여기도 또 end 있고 이런 것도 좀 특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 instance 딱 나오면 이거 가지고 이제 글의 순서라든지 기죽박죽 문제로 이 접속 부사라고 배웠죠. therefore 이런 것처럼 접속 부사 나오면 글의 순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라든지 이런 문제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너 뭐, 왜 이렇게 생겼니? 그 다음에 매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단어 자체가 좀 중요해요. 매너가 매너일 때의 뜻과 매너즈일 때 뜻이 다르고, 뭐, 그 다음에 이게 단수 복수 취급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뭐, the importance of showing appreciation. This way, they가 지칭 찾기고요. convey the notion that politeness facilitates social interaction and that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 B는 이제 동사의 형태 물어보고 있는 거죠. A 같은 경우에 형용사 올 자리냐, 부사 올 자리냐 물어본 거고, B는 동사의 형태 어느 게 맞냐라는 거 Good habits and routines early in life will be beneficial in the future. 뭐 early in life는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fathers on the other hand. 자, on the other hand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for instance처럼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삽입, 뭐 글의 순서 뒤죽박죽 문제. 나올 만한, 이건 뭐, 다른 문제 유형이라 그러면 제가 제일 선택할 만한 건 뭐, 글의 순서 뒤죽박죽 해놓고, 아니, 맞은 순서가 뭐냐라는 거, 접속 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일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뭐, 왜 이꼬라지냐, 왜 이꼬라지냐, 왜 이꼬라지냐. 그 다음에, 여기 for 같은 경우에는 preparation과 합쳐져서 preparation for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거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냥 관계사를 쓸 자리냐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를 써야 할 자리냐 묻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분한다 했습니까? 선행사를 찾아서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어쩌고저쩌고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뭐왜 이런 형태들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When parents are pressed to explain their individual styles of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it gives equally strong reasons. 자, 첫 문장 나오고 중간에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는데 중간에 however 같은 애는 없었어요. 그니까 이 however 같은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한번더 생각해 보냐면은 주제가 그대로 쭉 이어지는지 아니면 주제가 뒤에 나오는지가 가장 이제 그런 것들 파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however인데 중간에 갑자기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사실은 말이에요 뭐 이런 분위기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니까 쭉 그리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e pressed to에 대한 얘기 뭐뭐 하는 것을 압박을 받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강요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Be forced to do 같은 표현들이 있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모들이 압박받을 때죠. 무엇을 설명하라고, 무엇을 설명하라고, 그들의 개인의 스타일을, 당신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래서 뭐의 개인의 스타일은 스타일인데 뭐의 소통 방식이 소통 방식 누구와의 소통 방식 자녀들과 당신은 왜 자녀들과 이런 식으로 소통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는 요청을 받게 됐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each 뒤에는 each parent 단수 왔죠 each 단수 취급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모들이 동등하게 뭘 준다 강한 근거를 댄다 됐습니까? 아, 이런,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좀 강압적으로 소통하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강압적이고 강하게 얘기해야지 애가 말을 들으니까 난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자신의 소통 방식에 대한 뭐가 있다? 변명,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모 등의 mothers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mpulse는 뭐 이걸 형용사적으로 봐도 되고 부사적으로 봐도 됩니다. 됐습니까? 형용사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코멘트가 있었나요?
오케이. 뭐 둘 다 상관없고요. 그리고 prepare A for B 한 뭐겠어요? prepare A for B. A를 B를 위한 준비를 시켜준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뭐 prepare A for B. A에게 B를 위한 준비를 시켜준다. 됐습니까? 그리고 end가 나왔으니까 생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mothers often act on이 생략됐어요. mothers often act on. they often act on. 그 다음에 that은 요구하는 대시니까 which로 바꿔 쓸 수는 있지만 생략은 안 되겠습니다.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them은 their children 대신 왔다라는 거. 지칭 찾기.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that 뒷부분의 전체 구조는 that keep a 어떤이죠? keep a 5형식 문장에서 형용사가 목적의 보호로 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냐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keep them safe, 그 다음에 predisposed to learning and keep them feeling loved. 여기에 생략입니다. 계속해서 뭐가 생략됐냐? that will keep them이 계속 생략되고 있어. that will keep them predisposed to learning and they will keep them feeling loved and they will keep them secure. 됐습니까? 여기 생략입니다. 생략. 그래서 해석은 엄마들이 가끔씩 뭐한다? 뭐뭐에 근거하여 뭐를 기반해서 행동한대요. 그럼 뭐에 근거합니까? 어떤 임펄스, 충동이죠. 충동. 됐습니까? 충동에 근거해서 행동한다. 충동은 충동인데 어떤 충동? 아이들을 뭐하기 위한 어떤 관계를 위해서 준비시켜주기 위한.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계는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이 친구들끼리의 관계라든지 선생님과의 관계 뭐 이런 거겠죠. 뭐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네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준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고문고에 근거해서 행동하기도 하고 또 뭐에 근거하기도 한다. 감정적인 관계, 감정적 연결, 감정적 연결에 근거해서 또 행동한답니다. 감정적인 연결은 연결인데 뭐 해줄 아이들을 안전하고 그 다음에 뭐에 위해서 뭐 되든 미리 그러니까 디스포즈 하면 노출시키던데 프리디스포즈니까 미리 노출된 이 말입니다. 미리 노출된 투 러닝 나왔으니까 뭐에게 미리 노출된 학습에 미리 노출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여기에 keep them이 생략됐으니까 감정적 연관은 연관인데 뭐 아이들이 계속 안전하게 유지시켜줄 그리고 또 계속 학습에 미리 노출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또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한 또 그들이 어떻다고 느끼게 만들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한 감정적 연관관계에 근거해서 그니까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된다. 아 여기에는 뭐 그거라기보다는 뭐가 생겼냐면 to prepare their children 4가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mothers often act on이 생겼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to prepare their children 4가 생겼습니다. 생략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수업에서? 필기 안 해서 모르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부모들이 뭐에 근거해서 행동한다? 아이들을 뭐를 위한 감정 어떤 유대관계를 준비시키기 위한 어떤 충동과 그리고 또 어떤 감정적 연계라고 해놓고 이런 말 주고 오면 감정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하게 이런 말 유만스럽게 간단하게 하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미리 뭔가를 공부했다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선행학습했다라고 느끼고 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애들이 계속 그런 감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 우리 그러니까 자녀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기 하기 위한 충동의 근거에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사랑받고 있다고 행동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되게 해줘야지라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for instance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위 앞에 for instance가 나오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앞에 되게 개념적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풀어서 얘기하겠죠. 이 앞에 거를 해석을 제대로 못했다면 for instance 부분을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되돌아가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들이 뭐 한다? 집중한답니다. 됐습니까? 뭐 하는데 집중하냐면 아이들에게 뭐를? 예절을 가르치는 데 집중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여기에 focus on teaching이 생각됐습니다. and focus on teaching the importance. 그리고 뭐를 가르치는데? 중요성입니다. 뭐의 중요성? 감사함을 보여주는. 감사합니다. 자신이 감사, appreciation 하면 감사죠, 감사. 감사를 보여주는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하면 뭐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데 집중한단 말이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관계를 준비시키려고 뭐 앞에 관계를 준비시키는데 집중한다고 하고 있잖아.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의죠, 예의. 얘는 에티켓하고 같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해서 하던가요? 매너가 방법이란 뜻인데 매너즈가 되면 방법들이란 뜻도 되지만 예의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매너즈를 is로 해도 되고 them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in this way. in this way는 내용 파악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글의 순서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고 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예의 범주를 가르치는데 집중하는 식으로 이 뜻이야. 자,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럴 때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릴 때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예의 범주를 가르치는데 집중하는 식으로 그들이 뭐 한다? 전달한다. 뭐를? 알고 있음을 전달한대요. 알고 있음. 그럼 여기에 대신 뭐 하는 대신이냐 하면은 자, 수업 시간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답지 있으면 답지. 선생님 이걸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할 시간은 없어. 이게 몇 쪽이지? 이거 파악하면서 뭐 이게 뭐 한 뜻이냐. 챕터 1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의 공손한 태도가 사회적 상황계를 용이하게 하고 인생의 이른 시기에 좋은 습관과 일상의 과정을 확립하는 것이 미래의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전달한다. 뭐를? 인식을 전달한대요. 그럼 이 대신 뭐 한 대신이냐 하면은 이건 동격의 대신입니다. 동격. 그래서 여기에 인식이고요. 뭐뭐라는 인식입니다. 뭐뭐라는 인식. 관계대명사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 쓸 수 없고 없고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라고 해도 되고요. 노션은. 그래서 동격의 대시고요. 그다음에 politeness facilities. facility 뭐 하다? 역할을 수행하다, 이득이 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이게 politeness가 통하는 어휘가 manners, etiquette.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 소통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여기에 대하고 똑같은 대시입니다. 그래서 예의 바름이 사회적 역할을 사회적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과 그리고 라는 인식이죠. 라는 인식. 그 다음에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that 뒤에 command 이게 동격의 that도 command는 that이기 때문에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게 will be beneficial이 뭐하고 같은 뜻이냐? facilitate하고 똑같은 뜻이죠. be beneficial하고 facilitate 영영풀이에서 중요하고요. 그럼 어쨌든 여기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주어가 되는 거죠. 이른 나이에 좋은 습관과 좋은 루틴이면 맨날 하는 이거 매일매일 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이것도 습관이죠. 그러니까 루틴도 habit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고 합시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거죠.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 주어가 필요하니까 요 형태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데이가 가르치는 건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걸 대신 왔냐면요, 맘스 대신 왔다고 봐야 되네요. 엄마들이 그러한 인식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뭐함으로써, 그러니까 앞에 거를,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의범절을 가르침으로써 이거죠. 엄마들이 예의범절을 가르침으로써 엄마들이 전달한다. 뭐를 전달한다? 생각을 전달한다. 동격 된 와서 예의 발음이 사회적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좋은 습관을 이른 나이에 뭐 하는 것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익이 될 것이다. 언제 이익이 될 것이다? 미래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뭐 고마울 때 고마움을 표현한다든지 또는 뭐 공손하게 말하는 거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예의 바르지 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예의 바른 게 사회적인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미래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인식을 전달하려고 전달하고 있다. 엄마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나왔으니까 반면이죠. 반면에 엄마 얘기했으니까 엄마랑 아빠랑 교육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엄마는 애들한테 전반적으로 예의를 가르침으로써 사회적 소통을 잘할 수 있고 그게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가르치고 싶어 하고 반면에 아빠들은 tend to explain their distracting 그 다음에 risk taking and problem solving behavior as purposeful preparation of their children 또 preparation for 나왔습니다. preparation for 뭐를 위한 준비죠? real world 오케이. 둘 중에 뭐가 맞냐 물어보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반면에 tend t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아빠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아빠들은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요 그들의 행동이죠. 그들의 행동. 됐습니까? 이 행동을 꾸며주는 말이 앞에 쭉 있는 거야, 여기서. 얘도 행동을 꾸며주고, 얘도 행동을 꾸며주고, 얘도 행동.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그들의 산만한 행동이죠. 그들의 산만한 행동.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 쓸데없이 위험한 짓을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 됐습니까? 반면에 그 다음에 뭐 distract 하면은 뭐 산만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분 전환을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다. 여기에서는 여기 ing가 올 거냐 ed가 올 거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행동이 기분 전환을 시키죠. ing형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이야 당한이 아니고요. 그래서 ing형 ing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as 뒤에 쭉 보니까 뒤에 동사 역할 하는 건 없어요. 관계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s는 뭐뭐로서입니다. 뭐뭐로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면에 아버지의 기분 전환하고 무역을 무릅쓰며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들의 행동을 자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explain 뒤에 되게 긴 게 있는데요
explain 전체적으로 하면 A as B야 이거. Explain A as B. 그래서 explain A as B는 무슨 뜻이냐? A를 B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A를 B라고 설명한다에 여기에 as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는 그 일 여기서 A 자리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능 전환하는 행동,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행동을 뭐라고 설명한다? Purposeful preparation. 그래서 의도적인 준비. 일부러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일부러 그런 거다. 누가 뭐 하도록 근데 아이들이 실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어떤 준비였다. 우리가 이러한 기분전환 행동하는 건 실제 사회생활하면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이야.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하는 건 실제 사회에 나가면 이런 거 해봐야 되기 때문이야. 이러한 문제 해결하는 행동하는 건 실제 사회에 나가면 이런 거 해봐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뭐 봤을 때 아빠가 좀 무모한 짓을 해. 높은 여름에 바캉스 갔는데 뭐 일부러 뭐 높은 데서 폭포 같은 데서 뛰어내린다든지 뭐 이런 데 사는 게 전부 다 이게 리스크 테이킹 하는 행동이죠. 그런 것들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뭐 일부러 그런 거였다, 일부러 내가 그런 거 한 거였다 라고 설명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의 뜻은 프로펠은 원래 시키다. 프로펠을 원래 이렇게 밀어넣는 걸 얘기해요. 프로펠 밀어넣는 거, 추진하는 거. 근데 여기에 B 플러스 PP가 됐으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뭐하게 될? 들어가게 될 말이야. 들어가게 될 아이들이 결국에는 들어가게 될 이란 말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이 더 리얼 월드가 여기에 들어갈 두 문장 분리할 때 They will be propelled into the real world잖아요. 그들이 집어넣어질 것이다.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있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관계되면서 필요하다? 전치사 있는 관계되면서 필요하죠. 그래서 뭐 safe하고 establishing하고 그 다음에 intuitive니까 얘는 4번을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에 다른 것들 뭐 동사의 형태라든지 뭐 ing형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거는 글의 순서야. 글의 순서. 글을 뒤죽박죽 해놓고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와야 된다는 거. 그 외에 뭐 딴 거는 뭐 ing형이냐 ed형이냐라는 거 뭐 이런 것도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서 눈에 띄는 것들, 눈여겨봐야 될 것들, 뭐 이거는 뭐 맨날 했던 거죠. 뭐 그 다음에 얘랑 연결해서 얘 형태. 이런 것들, 댐. 그 다음에, 디스는 지칭 찾기고요. 자, 얘는 보자마자 백인이 목적으로서 투두를 가질 수 있냐 물어봤고요. 이거 어법상 틀린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건 맞다고 바로 체크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understanding 동명사 와도 된다는 거. 이번은 바로 살펴봤고요. 뭐 대세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노메라 하우는 수업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얘도 뭐 바로 맞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틀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칭 찾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인두잉입니다. 인두잉. 그 다음에 여긴 생략이겠고요. 데이 티칭. 그 다음에 드리블의 형태. 두의 형태. 이즈는 왜 있냐?
그 다음에 readily 같은 단어 알아두셔야 되겠어. 준비 많으니까. achieve of. 그다음에 if 나왔고, 시제가 현재니까 조건문일 거고요. however 나왔으니까 글의 순서 중요하고요. 이렇게 돼 있을까 보기 힘드네. 뭐 that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근데 that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게 뒤에 이런 거 나왔으니까 관계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for example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글의 순서, 문장 삽입. 그 다음에 병렬 구조 나왔고 동사의 형태 얘는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든 형태의 가능성이. 그 다음에 is가 와 있는 이유. that이 뭐하는 녀석이냐. 자 여기저기 칠한 게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의 뜻은 이렇게 시작됐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죠? 됐습니까? 관계사절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사절. One of the way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help children feel good about themselves is by helping them set their own goals. 오케이. 그래서 방법들 중 한 가지죠. 그쵸?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체육쌤들이 말이죠. 체육쌤들이 뭐 하는 방법? 도와주는 방법이죠. 도와주는 방법. 누구를 도와주는 방법? 아이들이 뭐 하도록 기분 좋고 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이 themselves는 맞을 수밖에 없죠. 뭐 대신 왔으니까? children 대신 왔으니까. 아 잠깐만. 얘는 틀렸네. 그쵸? 지금 themselves가 되려고 그러면 physical education teachers가 와야 되는데 이거는 children 대신 왔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hem이 돼야 되겠죠. them. 됐습니까? 오늘 i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help children feel good about.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자 여기에 참 이게 오형식이네요. 오형식. 오형식이니까 지금 이 목적어가 지금 이 녀석인 거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 대신 온 거죠. 뭐, 얘 대신. children 대신 왔으니까 themselves 맞고요. 그래서 해석은 좀 긴데 체육 선생님들이 뭐 해주는 방법들 중 하나 도와주는 방법들 중 하나 누구를? 아이들을. 아이들이 뭐 하도록? 아이들 자신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끼게 해주는 방법들 중 한 가지는 뭐다? 뭐함으로써이다? 도와줌으로써이다. children 대신 왔습니다. 아이들이 뭐하도록? 자신의 목표를 정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체육 선생님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의 첫 번째 시작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냐. 체육의 교육적 뭐 목표라든지 체육이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체육교사들의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끼고 돕는 방법들 중 하나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 것에 의해서이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 여기에서 이거 themselves 이외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is의 형태입니다. one of the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칭 찾기 뭐 그 다음 뭐뭐함으로 도움으로써 이다죠. 도움 by doing 뭐뭐함으로써 children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help가 여기요 요거 준사역 동사 목적어 준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동사의 형태 이런 것들 여기에 뭐도 된다 to feel도 된다는 거 준사역 동사에 맞다게 to set도 되고요. 그 다음 this works better with older children who can begin to understand that improvement takes time and practice. 오케이. 그래서 얘는 this는 지칭 찾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앞문장 전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who는 관계대명사 who고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 생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egin to do 된다 했고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t은 뭐한 대시냐면 완벽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왜냐 왜 완벽한 문장이냐
향상은 시간과 노력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겁 만드는 대시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잘 역할을 한다. 가장 잘 역할을 한다. 뭐랑 함께 더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체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일 잘 통한다는 얘기하는 거야. 제일 잘 통한다. 누구한테 제일 잘 통한다? 좀 나이가 있는 애들. 됐습니까? 완전히 뭐 코찌찌리들은 체육이 어떤 애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교육에 도움을 주는데 큰 도움이 안 되고, 좀 학년이 높아지고 5학년일수록 체육이 아이들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뭐 하기 시작하는 아이들? 이해하기 시작하는 애들이죠. 이해를 시작할 수 있는 뭐 향상, 더 잘하는 건 시간과 노력,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 뭘 잘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연습도 필요해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체육이 그들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줄 수 있다. 내용 파.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matter how old the children are at the beginning, they will need help in setting realistic goals that can be accomplishe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예, 자, no matter how는 복합관계사라면서 했고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란 뜻이었습니다. 뒤에는 no matter how의 특징은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해석은 아이들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였습니다.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했나요? 안 했습니까? 학교에서. No matter how는 however old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However old the children are. 나이들이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지 상관없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합관계사에서 주어가 the children이고 they니까 are 오는 건 당연하고요. 아이들이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언제 처음에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in doing은 뭐 하는 데 있어서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setting, setting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setting, 무엇을 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현실적인 목표라는 게 achievable 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현실적인 목표가 achievable 골이죠. 성취할 수 있는 목표, realistic goals, achievable goal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hat도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 되시고 주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목표인데 뭐 되어질 수 있는,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 다음에 achievable 하고 be accomplishable, can be accomplished 하고 같습니다. 성취될 수 있는. 그 다음에 relatively 상대적으로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거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 목표는 목표인데 어떤 상대적으로 좀 짧은 시간에 못되어질 수 있는, 성취되어질 수 있는 요 형태도 중요해요. 골스가 이게 그 꾸밈을 받는 선행사인데 얘가 어컴플리시를 당하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가 P 플러스 PP 형태로 와야 됩니다. ing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성취되어질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데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해석은 애들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처음에 목표를 정할 때는 뭔가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성취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데 뭐가 필요할 거다? 도움이 필요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막연하게 야 일과 공부해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단어부터 공부하고 단어 그 다음에 문장별로 문법 중요한 거 설명한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가 맞다면 이게 명령문이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문이라면 얘가 맞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increase 증가시켜라. the number of times 횟수죠, 횟수. 그다음에 여기에는 관계사생 생략됐고요. they are able to jump a rope or dribble a wall or do sit-ups in 30 seconds 해 놓고 갑자기 is readily achievable. 이게 뭐, readily의 뜻은 손쉽게입니다. 손쉽게. 그러니까 갑자기 쭉 하다가 그 뭐는 이 말이죠. 앞에 주어가 나왔을 거고 뭐는 손쉽게 성취 가능하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지금 문장의 구조상 이 자리에는 명령문이 오는 게 아니고 주어가 올 자리에다가 지금 명령문처럼 해놨죠. 그러니까 얘는 뭐나 뭐가 돼야 되겠다. increasing이나 to increase 같은 주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동사를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해석이 어떻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명령문이 아니고 주어가 와야 되냐면요. 뭐 그 지금 이제 이게 여기에 jump rope라든지 dribble a ball이라든지 do sit-ups in 30 seconds가 전부 최후 시간에 하는 일이죠. 30초 안에 30초 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줄넘기 또는 공을 드리블하는 횟수 또는 윗몸 일으키기 할 수 있는 그 숫자 횟수의 숫자를 뭐 하는 것 증가시키는 것은 쉽게 성취 가능하다. 자, 너 이번에 30초에 윗몸 일으키기 뭐 20번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22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뭐 하기는 쉽다? 목표를 설정하는 건 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쉬운 거. 알겠습니까? 이번에 30초 동안 줄넘기 뭐 예를 들어서 15번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17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기가 어떻다? 쉽다. 쉽게 성취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어 자리에 명령문 와서 틀린 거죠. 거기에 맞는 형태인 거. 자, 근데 however 나왔어요. however 됐습니까? 자, however 나왔으니까 however 뒤에 뒤로 주로 뭐가 나온다? 주제가 나옵니다. 글의 순서 주의해야 되고요. 주제 파악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제까지 무슨 얘기했냐? 체육이 좀 애들이 뭐 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어떤 목표를 뭘 하든 간에 뭐 이거 이제 체육에서 어떤 목표 정하기가 쉽지 않아. 30초 안에 뭐 일부분 이렇게 이번에 20번 했으니까 다음번에 22번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응용해서 아 이번에 영어 단어 내가 뭐 하루에 몇 개 외웠으니까 다음번에 몇 개 외우자라고 응용해서 뭔가 자신만의 목표를 정하는 걸 자기주도적으로 하는데 체육이라는 활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however 나왔어요. If we are not careful, however, children will set unreasonable goals that are simply unreachable even in a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여기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모나 선생이겠죠. 우리가 만약에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아이들이 정하게 될 건데 어떤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목표 어떤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심지어 몇 년 동안에도 심지어 1년 동안도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뭐 하게 될 거다? 성취하게 될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애들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를 정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나온 요 녀석의 형태도 주의해야 되겠죠.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요런 형태 와야 되는 거고요.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는 문법.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는 이제 애들이 황당한 목표, 1년, 심지어 1년 동안도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정하게 되는 거. 우리가 뭐 하지 않았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맞는지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making 9 of 10 하면은 뭐, 10개 중 9개 이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프리드로우 이거 농구겠죠. 농구에서 10번 던져서 9개를 집어넣는 거 이 말입니다. 10번 던져서 9개를 집어넣는 거 프리 자유투에서 프리드로우에서 10개 중에 9개를 집어넣는 거라든지 또는
뭐 1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에 1마일을 달리는 거. 1마일이면 뭐한 4점 몇 킬로 좀 되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뭐 1시간에 달리기 힘든 거리겠죠. 근데 1시간에 1마일을 달리는 것, 이런 것들은 뭐다? 목표다. 했습니까? 목표는 목표인데 어떤? attain 하면은, attain 계속 나온 게 뭡니까? 여기 나온 거 achieve라든지. 그 다음에 또 achieve 말고 또 accomplish. 그러니까 이 글에는 성취하다라는 다양한 단어들이 모여있어. achieve, attain, accomplish. 또뭐그 외에도 reach도 있죠, reach. 목표를 성취하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다양한 어휘들이 보입니다. 또 뭐가 있었나? 성취하다? 뭐 그런 것들. 됐습니까? 비슷한 어휘들 정리하기 좋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ttain 말고 이거 반대되는 것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difficult 와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easy가 왔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easy to fail로 바뀌어야 되겠죠. 실패하기 쉬운 목표다라고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는 얘랑 반대되는 어휘들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형 문제에서 그런 것도 낼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거뭐뭐 자유타 9번에서 10개 중에 9개 성공시키겠다라는 거나 또는 60분 이하의 시간에 1마일을 달리겠다는 것 같은 그런 목표는 어떤 목표다? 어려운 목표다. 뭐 하기에? 성취하기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하일리는 베리입니다. 베리. 소나, 여기에 뒤에 명사가 오야 되니까 뭐 베리로 가면 되겠네요. 하일리는 하이하고 아무 관계 없고 베리 스킬드 or fit 들어가 있습니다. fit 형용사입니다. fit. fit은 뭐 형용사 동사로서는 맞아 들어가는데요. 뭐 형용사 말 뜻이 맞는 fine의 뜻인데 여기서는 뭐 뭐라고 하면 될까? 건강한 뭐 잘하는 뭐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건강한 이라는 뜻은 healthy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healthy. 그러니까 뭐 매우 기술이 있거나 또는 매우 건강한 아이에게조차도 attain하기, achieve하기, accomplish하기, reach하기 힘든 목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점프라든지 드리블이라든지 2가 같은 이유는 이거 병렬 구조에서 2가 생겼습니다. They are able to jump or they are able to dribble or they are able to do sit-up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 동사의 형태가 왜 이런지, 그 다음에 뭐 fill의 형태가 왜 이런지 to fill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시 와야 될지 what이 와야 될지. 완벽한 문장일 것만들은 대시니까 what 말고 대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랑은 좀 다르죠. 이 대신 겉 만드는 대시고, 이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고, 위치로 그래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어법상을 물어봤는데, 그 외에 얘를 변형 문제로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however가 나왔으니까 뭐 글의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however,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글의 주제 파악도 문제로 낼 수가 있는데, 주제 파악은 뭐가 뭐에 뭐를 할수 있으나 채우기 아이들의 목표를 정하는 어떤 그러한 뭐 다른 과목의 영어에서 목표 정하는 때도 채우기를 할 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그때 그렇게 목표를 세웠었지 채우기 할 때.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목표를 그런 식으로 할수 있다, 도움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채우기 도움을 될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도자들이, 부모나 선생님들이 뭐 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애들이 쉽게 1년, 심지어 1년이 지나도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정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주의하다는 게 주제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적절한 표현 찾기, 고르기, 둘 중에 고르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 빈도 부사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데비냐 뎀셀브스냐 뭐 앞에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they need to learn 뭐 이게 뭐 need to do 뭐 표현할 때 how to los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battle cry라는 표현, battle cry가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이제 emit의 뜻을 알아야지 둘 중에 뭐가 어울리냐인데요. emit의 뜻은 분출하다 이런 뜻이죠. 분출하다, 밖으로 내뿜다, emit. 그러니까 그 다음에 frustrated 뭐 형태. 그 다음에 X가 붙은 명사가 무슨 뜻이냐? 뭐 X 걸프렌드, 뭐 X 와이프, X 허즈번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one of above superstar, one of above superstar 이런 것들. There might be 뭐 there might be 있으니까 뭐 there plus be 동사 존재를 얘기하는데 조동사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제 truth 셀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truth 진실을 하나 둘셀 수가 없어서 a grain of truth. 그다음에 뭐 전치사의 to니까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게 아니고 명사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t 나왔으니까 뭐가 안 되신지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다음에 위에 다양한 뜻과 여기서 뜻. 그 다음에 병렬 구조 나왔으니까 생략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main 뒤에 왜이 형태가 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수거네요, 수거. 그러니까 근데 뭐 of가 올 거냐, that이 올 거냐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여기 뒤에 문장처럼 생긴 게 오면 이거 갈 거고요. 안만 길어봤자 뭐 it이 되면 이거 와야 될 건데 이거는 뭐 바로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running 뒤에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이거 나왔죠? 그렇죠. It is a far more important skill to learn than learning how to lose니까 뭐 이게 적합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n occasional loss might not be harmful to children. 루징 왜 이렇게 에브리데이 하우에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이제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눈치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if not harmful and if you are not careful and sensitive some children can easily.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하고 PP형이냐는 거 신경 써야 되겠고요. In situations 뭐 그냥 관계대명사냐 전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냐 달고 들어가냐, 걍 들어가냐, 그거고요. 뭐, 왜 ing형이냐, 왜 로스트가 아니고.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게 sometimes죠, sometimes. 그니까. 내가 마주친다. The view. 어떤, 견해죠, 견해. 내가 가끔씩 견해를 마주친대요. 그렇습니까? 관점과 마주친다. 견해가 마주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 뭐한 대신지 볼라 그러면 뒤에 이렇게 여기까지 봤는데요. 뭐,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it is good for them이죠. 그렇죠? them은 children 대신 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다란 얘기고 완벽한 문장이니까 얘는 겉만 드는 대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위치로 바꿨을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관계대명사 해석은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보여. 근데 얘는 뭐에 대시기 때문에 동격에 대시기 때문에 위치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뭐라는 견해 뭐인 뭐입니다. 뭐인 뭐. 자, 첫 문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첫 문장의 해석이 가끔씩 나는 저뭐 견해와 마주 마주친다 입장과 어떤 견해. 아이들을 위한 경쟁이 아이들에게
좋다는 견해와 마주친다 했어. 그러고 나서 저 뒤에 however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랑 반대될 거라는 걸 거의 뭐 80% 이상 추측할 수 있어. 됐습니까? 나는 경쟁의 아이들에 의한 도움이 된다라는 견해를 자주 마주칩니다. 됐습니까? 애들은 서로서로 경쟁을 시켜야 돼. 그런 생각과 자주 마주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배틀크라이는 뭐 배틀크라이는 뭐 여기서 해석하는 건 슬로건이라고 했는데 슬로건 배틀크라이 배틀크라이는 뭐 배틀이 싸움이고 크라이가 울부짖음이니까 싸울 때 막 지르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틀크라이 싸울 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기자 뭐 어떻게 해서 이기자 이런 걸 배틀크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need to learn how to lose is a battlecry. 그러면 여기에 문장을 가만 보면요, 여기 여기까지는 지금 어떤 뭐 쌍따옴표 했는데 뭐 이처럼 취급했고요, It is the battlecry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둘 중에 맞는 형태는 이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얘를 쓰고 싶으면 which is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이걸 하면은 지금 이 형태일 때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형태인데 이거는 주격 관계되면서만 생략한 거라서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뭐 할 필요가 있다? 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라는 말은 뭐다? 슬로건이다. 됐습니까? 경쟁을 할 때 외치는 소리다. 배틀크라이다. 모델은 에미트 하면은 뭐 분출하다, 밖으로 표현하다, 뿜어내다 이런 뜻인데 뭐 분출되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ing형 오면 안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에 의해서 좌절한 전 운동선수나 또는 원오버 슈퍼스타 했으니까 뭐가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하거나 또는 좌절한 전 운동선수에 의해서 밖으로 품어져 나오는 뭐다? 슬로건이다. 됐습니까? 예, 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라는 말은 좌절한 전직 선수나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런 말을 넣음으로써 성공했다, 슈퍼스타에 성공했다, 못했다? 성공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몇 가지 있고, 이 글은 좀 내용 파악이 그래도 쉬운 편인데요. 이 사람은 need to learn how to lose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배우는 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다? 여기에 보면 frustrated라든지 vulnerable 같은 말을 넣어서 되고 싶어 하는 이라든지 좌절한 이란 말, 좌절한 되고 싶어 하는 이란 말을 넣어서 이러한 배틀크라이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 반대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there might be a grain of truth to the idea that children need to learn how to lose gracefully and with understanding, but I remain convinced that learning to cooperate with others is a far more important skill to learn than learning how to lose.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 있을 수도 있다죠. 있을 수도 있다. 뭐가 있어? 한 줌의 진실. 그러니까 한 줌의 grain 하면 원래 이제 곡물을 세는 개수 단위인데요. 한 줌의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2는 전치사의 2입니다. 진실은 진실이 어떤 그 생각에게 말이죠. 그러한 생각은 앞에서 얘기한 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한 그거죠. 그 다음에 대시 뭐하는 대시냐 하면요, 이것도 동격의 대시입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안 되고요. 해석은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보이지만 관계대명사 아닌 거.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는 한 줌의 진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한 생각은 뭐? 동격. 아이들이 지는 것을 어찌 지는 법? 우아하게 지는 거. 여기 어찌시 와야지 루즈를 꾸미겠죠. 어찌 뭐 하는 법? 우아하게 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머리를 가지고서 여기에 얘하고 얘는 같이네요. 그리고 어찌 그리고 어찌 지는 법이네요. 우아하고 그리고 뭐를 가지고서 이해를 가지고서 자기가 왜 지는지, 왜 지게 되었는지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우아하게 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엔 한 줌의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한 줌, 여기에 이제 그레인 오브라는 말을 넣어서 한 줌이라 해서 한 줌. 그러니까 진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마치 레얼리라든지 하즐리 같은 그런 빈도구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의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명예롭게 그리고 이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gracefully and with understanding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사로서 부사 역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th understanding 같은 경우에 전시사 플러스 명사를 가지고 부사 역할하는 거야. 어쨌든 이것도 부사 저것도 부사죠. 그래서 우아하고 그리고 이해력을 가지고서 이 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한 줌의 진실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게 아주 살짝은 맞는 말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이 나왔죠. but은 however 같은 거니까 지금 진짜 본식을 지금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앞에는 might가 지배하고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convince 뭐 하다? convince는 확신시키답니다. 확신시키다. 근데 얘가 지금 이제 remain이 I am하고 똑같죠. 이거 이형식 동사로서 remain 어떤이나 I am 어떤이나 똑같죠. 그러면 이건 내가 확신시키는 걸 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확신하고 있어. I remain determined 이 말입니다. I remain convinced.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자 이게 보면 이제 요거 왜 나왔냐면 be convinced of라는 표현도 있고요, be convinced that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을 때는 그냥 그 뭐가 오겠습니까? 뒤에 명사만 오겠죠. 뭐뭐를 확신하다 할때 be convinced of, 뭐 I am convinced of the 뭐 fact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필요한지 뒤에 명사가 왔지, 명사. 그래서 be convinced 되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했던 것들은 요렇게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됐습니까? 뒤에 문장에 와 있으니까 이거 of it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에 와 있기 때문에 대수 공격이 없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야. 나는 확신한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확신한다. 뭐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것을 협동을 위한 배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형용사 제거법이고요. 아, 형용사가 아니고 이거는 뭐 명사적이라고 봐야 되겠네. 배우는 것. 타인과 협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is far more important. 뭐 이거 훨씬이란 뜻으로 쓰였다는 거. 아, 이거 훨씬이란 뜻이죠. Even more, far more. 훨씬 더 중요한 기술이다. 기술은 기술인데 뭐 하기 위한? 배우기 위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뭐 하는 걸 배우라, 지는 법을 배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를 배우는 게더 중요하다? 타인과 협동을 배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을 배우는 게더 중요해. 뭐보다는 Learning how to lose. 지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남들과 함께 조화롭게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더 중요하다는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앞에 놓고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세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서 흔히 하는 것을 깨고 자신의 말에 근거가 있음을 주장하는 그런 글의 구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n occasional loss might not be harmful to children. 자, 그런 다음에 이제 occasional 하면 이게 이제 자주라는 뜻입니다. frequent하고 같은 말이고요. frequent. 아까 occasionally가 sometimes 같은 빈도 부사가 된다 했죠? occasional 하면 형용사로서 잦은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잦은, 실패죠. 잦은, 뭐, 패배라고 하면 되죠. 잦은 패배가 might not be harmful to children. 아이들에게, 여기 might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롭지 않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잦은 실패는 뭐 가끔씩 지는 거나 뭐 가끔씩 이게 sometimes 이게 sometimes 같다 했으니까 이게 sometimes의 형용사적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종종 하는 실패가 아이들에게 뭐 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해롭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이 however는 원래는 여기 있도록 해석하는 게 좋다 했어요. 맞습니까? However, losing every day is certainly unpleasant, if not harmful. 됐습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함프라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해석입니다. 해롭지 않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그러나 매일 지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일이다? 불쾌한 일이다. 해롭기까지 않더라 치더라도. 됐습니까? 그럼 앞에서 뭐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지는 방법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반대라 그랬으니까 이런 말이 나올만 하죠. 됐습니까? 자, 보통은 however 뒤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however는 뭐 예를 드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느 부분에 있냐면요. but 다음에 있어요. 됐습니까? bu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주제문 찾기가 문제로 나온다면 but I remember convinced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협동하는 걸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여기에 보면은 뭐 나는 확신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강하게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게 remain convinced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팩트를 다루는 글이라기보다는 뭐를 다루는 글이기 때문에 opinion을 다루는 글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I remain convinced 뒤에 자신의 확고한 의견을 opinion을 표현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nd if we are not careful and sensitive 그렇죠? some children can easily be placed in situations. 그 다음에 얘는 이제 situations가 달고 들어가냐 그냥 들어가냐 따지란 말이에요. 두 문장 분리.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또 좀 민감하게 굴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쉽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place가 놓다 두다인데 수동태니까 놓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쉽게 처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sensible 하지 않으면 sensitive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쉽게 놓이게 될 것이다. 어디에 상황이죠. 상황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 virtually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상으로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뭐냐? 이게 몇 번이죠? 한 번인가? 거의네요. 거의. 여기선 거의라는 뜻입니다. Virtually가 뭐 가상으로 이런 뜻도 있고 거의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nearly라든지 almost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상황에 쉽게 놓을 수 있다는데 거의 모든 육체적 교육 수업, 거의 모든 체육 수업이라고 하면 되겠죠. 거의 모든 체육 수업이 어떤 지는 경험이 되는 이유죠. 거의 모든 체육 수업이 지는 경험이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에 situations가 두 문장 했을 때 뭐 이거 뭐 기니까 됐습니까? is로 처리해서 it is a losing experience. 그것은 지는 경험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완벽한 문장이 왔잖아요. 그것은 지는 경험이다 라고 얘기 다 했잖아. it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러면 이 녀석은 달고 들어가야 되겠죠. 거의 모든 지는 경험이다. 언제가 돼야 되니까 in the situation. 언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3번에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 문제는 보면 뭐 문제 자체는 이게 이제 뭐 배틀크라이가 분출되는 슬로건이 분출되니까 MIT도 입장 맞게 어떤 식으로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문장 왔으니까 대시 문장 끌고 다니는 거.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 생략할 수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인 situations가 뒷문장 들어갈 때 in the situations가 돼야 되니까 it is a long, it is a losing experience. 그것은 지는 경험이다. 언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것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그 외에는 문법적인 거는 크게 뭐 얘는 뭐 다른 것보다는 주제 찾기가 좀 돋보입니다. 주제 찾기. 그러니까 앞에는 뭐 사람들이 흔히들 아 지는 법, 멋지게 지는 법, 왜 졌는지 생각하면서 지는 법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래. 근데 이 사람은 난 반대세. 뭐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강한 확신을 가진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습니까? 뭐 그 외에는 루징이 둘 중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현재 분사로서 이렇게 경험은 경험인데 어떤 경험? 지는 경험. 그렇습니까? 잠시만 포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퇴근하셔도 돼요.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이것도 나한테 놔두고 가지 말고 선생님 답지 주세요 그래. 됐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제대로 인사할 시간이 없어. 감사드립니다. 자, 4번. 오케이,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뭐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동의어 같은 거 많이 알아둬야 돼. 뭐 그동안 배운 어휘가 있으니까 리스폰스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원 이거 이제 이 문법의 제목은 그 뭐야 부정 대명사를 쓸 거냐 인칭 대명사를 쓸 거냐 이 문법입니다. 부정 대명사를 쓸 거냐 인칭 대명사를 쓸 거냐 그 문법인데 제가 설명했던 버전으로 바꾸면 이게 어를 붙이는 단수명사를 쓸 거냐 더 플러스 단수명사를 써야 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상 뭐 어를 붙여서 명사가 올 자리면 얘를 고르는 게 맞고요. 더를 써서 명사가 와야 될 자리면 얘가 아니고 it 같은 거라든지 뭐 they, them 이런 것도 인칭대명사 써야 된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perception of 뭐 perception 같은 단어도 of humor 그 다음에 invariably also evoke 뭐 이런 어휘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evoke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나 우리가 수업하면서 했던 내용의 단어랑 뭐 좀 비슷한 거 있죠. also evokes a pleasant emotional response at least 나왔네요. at least 2가 왜 있어야 되지? at least to some degree.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이유는 요렇게 하나의 뜻이라는 거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이게 그냥 어떤 의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psychological studies 뭐 왜 이런 시제를 써야 될까? 뭐한 되실까? 그 다음에 expose to 여기 보니까 2가 전치사로 쓰이는 2가 되게 많이 눈에 보입니다. 2 부정사의 2가 아니고 뭐 그런 것들 뭐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익혀 두는 게 좋아요. response to 그 다음에 뭐 외에는 뭐 perception of 네 여기는 perception of response to expose to 이런 것들 그냥 명사만 익히지 말고 뒤에 이제 좋아하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imuli 같은 단어는 어휘적으로 알아둬야겠죠. produces 부분이 뭐 당연히 봐야 되겠죠. 시험 문제 프로듀스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주목해야 되고요. on increase in positive effect 뭐 요거 effect 같은 경우에는 effect냐 effect냐 이거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됐습니까? 이건 동사 자리니까 이걸 썼겠죠. 만약 명사가 와야 될 자리는 이걸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둘 중에 뭐가 맞니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affect and mood.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end가 나왔으면 여기 일단 생략이라는 문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 emotional nature of humor is 뭐 is는 뭐 종종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뻔해서 뭐 굳이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R가 맞다면 바로 틀린 거 알 거고요. Is also clearly 뭐 이것도 마찬가지 무서운 옷자리니까 clearly demonstrated by by 있으니까 너무 티나죠. ed 오겠죠. pp 어, by recent brain imaging research 뭐 얘는 왜 ing 형태 선택했냐 볼까요? shows 자 그러니까 이거 자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앞에 주어를 안 만들어봤자 it 할 수 있냐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이면 주어가 it이 될 만한데 해석을 해서 이게 현재 시제가 어울리는가 됐습니까? 내용 파악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아니라면 틀린 거겠죠. 현재 시제 할 것도 맞고 주어가 안 만들어봤자 it이면 이건 틀리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show 뒤에 있는 that은 조금 뻔한 편입니다. 겉 만드는 that이고 갈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90%죠. 근데 무조건 막 그러면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면 안 돼. 맞는지는 따져봐야 되고요. Exposure to humans, 아, 뭐야, humorous cartoon activate. 뭐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아까 생각했던 게 맞죠. 그러니까 문장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동사 나오는 동사를 발견한 순간 얘가 내가 관로하는 대시 맞구나, 겉 만드는 대시 맞구나라는 판단하는 거고요. 예, 림빅 시스템 뭐 림빅이 뭐야 림빅 연연계 림빅 시스템 뭐 브레인 뭐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올 거고요. 리워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 리워드 네트워크 이런 거 나온 순간 이게 뭐 일단 전체적으로 가만 보면 이게 심리학에 대한 글입니다. 심리학을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글은 이제 심리학 설명글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요. 나올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건 최근에 발견된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할 때는 however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런 줄 알았는데 과학적 사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이렇더라고요 이럴 때는 however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러한 뭐 주장하는 글이 아니고요 어떤 과학적인 설명, 뭐 심리학, 뇌과학 이런 거 관련된 거는 however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주목할 부분들 the funnier a particular cartoon is rated by 뭐 그러면 이제 쭉 보고 여기 쉼표 보고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 funnier a particular cartoon is rated by a participant 이거 participant라고 써도 되겠고 R로 시작하는 다른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the more strongly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번 문법은 딱 보자마자 이게 형용사 쓸 자리냐 부사 쓸 자리냐 해서 부사를 쓰는 게 맞는지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trongly these parts are activated 뭐 일단 맞는 걸로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칭 찾기 these parts of the brain이 가리키는 게 뭔다 뭐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R가 왔냐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고요. is가 아니고 왜 R가 와야 되느냐 이런 거 from other research we know that these same brain circuits underline 아 underline 얘가 동사네요. that 뒤에 있는 주어 여기까지였고 동사 여기 있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 s 안 붙어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찾으면 뭐 얘는 이제 범위는 뭐 둘 중 하나겠죠. 겉 만드는 that 아니면 관계 살 텐데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걸로 봐서 겉 만드는 that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이번 pleasurable emotional state 뭐 state가 여러 가지 뜻인데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얘가 맞냐 아니냐는 여기서 이걸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여기에 ing형이 맞냐 ed형이 맞냐 라는 걸 검토해 달라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enjoyable activities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왜 이렇게 생겼냐 이것도 검토해 봐야죠. including eating and listening to enjoyable music to는 왜 안 해요? to 뒤에 동사 있는 거 아니잖아. listen to 잖아. 그 다음에 this 지칭 찾기 됐습니까? this explains why가 둘 중 뭐냐
why humor is so enjoyable and why people go to such length to experience. 이건 이제 to 부정사를 썼는데 이 to 부정사 오는 게 합당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이게 to BPP로 혹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게 to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단 첫 번째 to 부정사의 합당성 이제 to 부정사 쓰는 게 맞겠냐 라는 거 물어보는 거 A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혹시 to BPP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 to 부정사가 능동적인 의미로서는 오면 안 되고 수동적인 의미로서 to BPP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C 유형은 뭐의 to인데 전치사의 to인데 왜 여기에 이꼬라지로 와있니 라는 거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to가 붙어있는 뭔가 있으면 그러니까 used to가 뭐 I am used to 뒤엔 doing 와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설명했던 거 그런 것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in 나오면 지칭 찾기 해야 되겠고 뭐 as 나오면 무슨 뜻이냐 근데 as often as 했으니까 됐습니까? 원급 비교란 사실 알 수 있고요. 뭐 day는 지칭 찾기 이런 식으로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그 유머에 대한 한 가지 반응이죠. 됐습니까? Is not just an intellectual. 여기에 원은 뭐 대신 왔다? Response 대신 왔죠. 됐습니까? 왜 Response 대신 왔냐? 어떤 유머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그러니까 not just 했으니까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뭐인 것만은 아니다. 지적인 반응만 있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이건 첫 문장이 매우 중요. 그러니까 모든 글에서는 늘 첫 문장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뒤에 however가 나와서 뒤집히는지 안 뒤집히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유머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그냥 단순히 뭐인 것만 아니다 지적인 것만 아니다는 얘기는 뭐냐 유머에 대한 반응은 똑똑해야만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머에 대한 반응은 어떤 똑똑해야만 반응한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게 몇 번이었지? 4번이었나요?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더 퍼셉션 인지입니다. 인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뭐를 받아들이는 거? 유머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유머를 받아들이는 것은 유머의 받아들임은 The perception of humor는 invariably also evokes invariably는 바꿀 수 없게 라는 뜻입니다. 바꿀 수 없게 invariabl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석은 자연스러운 해석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고요. 그 다음에 invariably의 뜻은 이거에 대한 인식은 또 자 이게 invariably가 뭐처럼 해석되냐면 always 처럼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lways처럼 invariably가 always랑 통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변함없이란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변함없이니까 항상이 되는 거죠. always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이게 always 같은 뜻이니까 뭐 유머에 대한 인지 이게 유머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항상 또한 뭐 일으킨다. 그러니까 evoke는 cause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cause이겠죠. 주어가 the perception이란 단수니까 여기에 evoke의 형태는 이렇게 3인칭 단수랑 어울리는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also causes also evokes 또한 유발시킨다. 항상 기분 좋은 감정적 반응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앞 문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유머에 대한 반응이 그냥
지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적 반응만은 아니다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유머에 대한 인지, 유머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리스폰스 투 유머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머를 인지하는 것은 항상 또한 기분 좋은 반응도 이끌어낸다, 유발시킨다. 됐습니까? 뭐 웃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권위자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래서 심리학 연구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증명해 왔던 얘기입니다.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대시고요. 뭐라는 것, 유머에 노출되는 것. 여기 얘는 복수지만 얘는 이거고요. 주어는 얘죠.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 produces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imulate 뜻은 자극입니다. 그래서 웃긴 자극에 대한 노출입니다. 웃긴 자극에 대한 노출이 만들어낸다. makes 해도 되겠고요. produces. 그래서 뭐를 만들어낸다? 증가를 만들어낸답니다. 증가는 증가인데 어떤 증가? 그래서 여기에 affect의 뜻이 많은데요. 여기 얘는 감정이란 뜻으로 쓰여서 감정. 됐습니까? 긍정적인 감정과 기분의 증가를 보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감정이란 뜻이니까 feelings 뭐 이런 걸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affect 대신에. 됐습니까? affect 단어 조금 찾아볼 필요가 보이는데요. 일단 affect에 많이 쓰이는 뜻은 영향을 끼치다라는 동사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 자리에 affect가 있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 지금 명사로서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서 사용된 것 같고요. 동사로만 있는데? 동사만 있다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나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란 뜻으로 쓰였으면 feelings 같은 뜻이에요. 이게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하세요. 이게 명사로서 감정이란 뜻도 되는지 동사 이외에도 쓰이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긍정적 감정과 분위기를 증가시키는 증가도 이끌어낸다,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영문장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증명했던 뭐에 대한 뭐 웃긴 이게 자극들입니다. 자극들. 그렇습니까? 자극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만들어낸다. 뭐를? 긍정적 감정과 분위기를 증가를 만들어낸다. 그런 분위기 좋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e emotional nature. nature가 이게 본성이란 뜻이에요. 본성. 본성. 본질. nature가 자연 말고 본질, 본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녀석들은 아무래도 shows가 틀렸을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안 틀렸을 수도 있겠네.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shows가 맞으려 그러면 shows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요. 주어가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안 되네요. 그렇죠? 예보고 선생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감정, 그러니까 뭐야, 유머의 감정적인 본성은, 유머가 감정에 미치는 근본적인 것은 이런 뜻이에요. 유머의 감정적인 본성은 또한 어찌 뭐 되어진다, 명확히 전달되어진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머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 본성이 명확하게 또한 전달되어진답니다. 뭐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최근의 뇌야 이미지 뜨는 거, CT 같은 촬영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MRI나 CT 찍는 거. 최근에 뇌 이미지 경구에 의해서 감정의 유머의 감정적인 본성이 또한 명확하게 증명된다라고 해도 되겠어요. Demonstrated 증명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showing 같은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분사구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동사가 나왔고 빼박 동사야. 다른 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사가 나왔는데 접속사 없이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showing 같은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거 몇 번이고? 4번이고 대박 2번일 것 같은데 2번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가 아닌 자리에 동사가 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렇습니까? showing 뭐 하면서 라는 형태의 분사구문 showing을 해줘야 되겠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뭐 유머의 뭐 감정적 본질은 뭐에 의해서 최근의 뇌 연구에 의해서 명확하게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 이 뜻이야. 증명되어진다, 보여진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뭐 하면서 유머에 대한, 이번에는 대신 뭐 완벽한 문장이에요. 유머에 대한 뭐, 아 여기까지 가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웃긴 만화에 대한 노출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게 주어니까 이시고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다른 형태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웃긴 만화에 대한 노출이 활성화시킨다. 활성화시킨다를 that 붙여서 는 것을 보여주면서 증명하면서 뭐를 활성시킨다? 잘 알려진 보상 체계. 어디에 있는 변연계, 뇌의 변연계에 있는 잘 알려진 보상 체계를 활성화시키면서 뭐 뇌의 어떤 만화에 대한 반응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만화 보고 하하 웃으면 우리의 뇌의 변연계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는데 보상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보상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분이 뭐 해봤더니 이미징 리시트 해봤더니 사람한테 만화를 보면서 MRI 찍어봤더니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더라. 아 이 부분이 뭐가 되는데 리워드 네트워크. 그래서 뭘 했을 때 보상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이게 뇌 변형계에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감정의 본성이 확실히 모델화된다. 어떤 감각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가 있냐? 더비, 더비죠. 더비. 뭐 할수록 더 뭐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웃긴 특정한 만화에 더 웃기게 특정 만화가 모델화질수록 등급이 매겨질수록 별점이 더 많아질수록 좋아요가 많을수록 쉽게 누구에 의해서? 참가자에 의해서. 참가자는 여기 사실 독자죠. 독자. 됐습니까? 독자에 의해서, 참가자에 의해서 어떤 특정 만화가 더 웃기다고 등급이 더 매겨질수록 더 강력하게 이러한 뇌의 변형계죠. 아까 이 these parts of the brain이 변형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limbic system of the brain 여기. 그래서 더 강력하게 뇌 이런 부분들이 모델화된다, 활성화되어진다. 됐습니까? These parts of the brain, 이 파츠가 주어니까 they고요. they랑 어울리는 형태가 와줘야 되겠고요. is 오면 안 되겠다. the brain 단수라고 is 하면 안 되겠습니다. 뇌의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 그러니까 더 웃길수록 더 강력하게 활성화된다. 더비 더비. 됐습니까? 그럼 rate의 뜻이 뭐가 있느냐면 등급을 매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is rated. 그러면 만화가 등급이 매겨지겠죠. 수동태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더 웃기다. 독 참가자에 의해서, 실험 참가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뇌 이미징 리서치에 자원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MRI, 당신 MRI 만화 보면서 MRI 한번 찍어 봅시다. 뇌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실험이 있었겠죠. 됐습니까? 어떤 참가자가 아, 이 만화 별점 5개 라고 할수록 더 강력하게 활성화된단 말이야. 별점을 많이 받은 만화를 볼수록, 더 웃기다고 등급을 받은 걸 볼수록 더 강력하게 활성화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from other research 나왔죠. 글 순서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연구에서 라는 뜻이니까 뭐 한 가지
뭐, 그러니까 이 실험이 뭘 했는지를 파악해야 돼. 어떤 사람한테 만화 읽어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만화 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MRI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어떤 부분이 액티베이트 되는지 관찰한 거야. 근데 별점 뭐 총 10개 만점에서 10개 받은 걸 볼수록 더 강력하게 활성화되더라라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연구에서는 우리가 알게 됐다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뭐 완벽한 문장의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요.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똑같은 뇌의 회로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변형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 관련된? 보상과 관련된. 됐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으면 막 활성화되는 걸. 됐습니까? 똑같은 뇌의 회로가 뭐한다? underline 놓여있다라는 얘기죠. 놓여있다. 어디에 놓여 underline 하면은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저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기초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기초가 되어준다. 그러니까 이러한 똑같은 뇌의 회로 부분들이 뇌도 이제 뭐 마치 전자회로 같기 때문에 서킷이라는 표현 한 거예요. 아까 전에 서킷 대신 비슷한 표현은 네트워크였어요. 망, 연결망. 됐습니까? 똑같은 뇌의 네트워크가 어떤 회로가 기반이 되어준다. 뭐의 기반? 플레저러블 이모셔널 스테이트.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감정적 상태. 기뻐할 만한 감정적 상태의 기반이 되어 준다는 얘기는 기뻐할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때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뇌가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되게 막 해석하면 기뻐할 만한 감정적 상태의 기반이 되어 준다. 기뻐할 수 있게 해 준다. 쉽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이러한 뇌의 뭐가 서킷이가 회로가 기뻐할 수 있게 해 준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형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이게 이제 associate가 연관을 시키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에 감정적 상태가 연관을 시켰다는 의미가 아니고 연관된이란 뜻이기 때문에 뭐와 연관된? 다양한 즐길만한 활동과 연관된 즐길만한 감정의 상태들의 기반이 되어준다. 다양한 즐길 만한 활동들, 쉽게 얘기해서 만화 읽는 거, 이런 거, 여기서 예를 들면 만화 읽는 것과 관련된 기뻐할 만한 감정의 기반이 되어준다. 아, 쉽게 우리말. 자, 다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뭐? 만화를 읽는 것 같은 이러한 즐길 만한 활동과 연관된 기뻐하는 감정이 기뻐하는 감정을 누가 뭐 해준다? 이러한 뇌의 회로망이 근거가 되어준다. 받쳐준다. 뇌가 없으면 이런 거 못 느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화를 보고 기뻐하는 게 뇌의 어떤 서킷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including은 왜 꾸라지로 했냐면 지금 이제 enjoyable activities를 설명하려고 온 거야. 즐길 만한 활동이라 했는데 뭐를 포함한 먹고 그 다음에 뭐 즐길 만한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것을 포함하는 분사 구문이니까 됐습니까? 뭐뭐를 포함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가 activities를 여기서 꾸며주거든요. 활동은 활동인데 어떤 활동 먹고 그리고 뭐 즐길 만한 음악을 듣는 것을 포함하는 활동이죠. 얘가 포함하다니까 활동 액티비티가 인클루드를 한다. 인클루드를 당한다. 활동이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얘는 ED형 형용사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동사의 형태. 포함하는 즐길 만한 활동들과 관련이 있는 기뻐하는 감정은 누가 뒷받침 준 거다. 얘가 뒷받침해 준 거다. 됐습니까? 중3 하다가 갑자기 개념 읽기 하니까 뭔 소리인지 잘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디스가 가리키는 건 지금까지 설명했던 과학적 것들, 우리가 뭐 즐길 만한 걸 즐길 수 있는 게 결국 누가 한 거다? 얘가 언더라인을 해줬단 얘기. 앞에서 뭐, well-known reward network가 지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 내가 기뻐하는 게 어떤 뇌의 화학 작용 덕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설명해 준다. 왜 유머가 그렇게 즐기만 하고 왜 사람들이 그러한 length의 뜻은 길이란 뜻인데요. 길이, 길이, 길이. 롱의 명사요. 그래서 go to search length. 랭스의 여러가지 뜻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기서 랭스가 무슨 뜻인지 얘기 안 해주던가요? 학교 선생님이? 니들이 알아서 하래요. 랭스의 뜻은 이런 뜻인데 이거에 이런 뜻으로 뭔가를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기간이란 뜻으로 쓰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즐길만한 일을 하는 시간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어떤 행동, 여기서는 뭐 즐길만한 일을 하는 시간. 그래서 뭐 이러한 것이 설명해 준다. 왜 유머가 그렇게도 즐길만하고 왜 사람들이 그러한 시간을 즐기는지 하면 되겠네요. 왜 그러한 시간을, 왜 그러한 시간의 길이로 가는지 말이니까. 왜 그런 걸 하러 가는지. 뭐 하기 위하여? 여기에 it은 유머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수의 it이 맞겠죠. 뭐 하기 위해서? 유머를 경험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them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단수 대신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as often as 여기는 they는 뭐 people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뭐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can 뒤에 생략된 말은 can go to such length 아 생략된 거예요. 그들이 갈 수 있는 한 자주라 뜻이죠. As often as they can go to the lens. 그런 시간을 최대한 그들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자주 유머를 경험하기 위하여 유머를 즐기는 시간을 왜 사람들이 즐기러 가는지를 이러한 행동들이 보여준다, 설명해준다. 자, 그래서 여기에 유머에 대한 우리 반응은 지적인 것만이 아니다 라는 얘기 했어요. 유머에 대한 인식은 또한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유쾌한 감정적 반응도 일으키는데 이제 심리학 연구 나왔고요. 유머러스한 자극이 접하는 것이 긍정적인 감정과 기분을 증가를 만들어낸다는 걸 보여줬고요. 유머러스한 만화를 접하는 것이 대뇌의 변형계 속에 잘 알려진 보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에 뇌파 화상 연구에 의해서 유머의 특징, 감정적인 특징은 또한 분명하게 입증된다. 되게 어렵게 하는데 재밌는 거 보면 기쁘게 된다는 게 뇌파를 사진 찍어갖고 알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한 참가자가 특정한 만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할수록 나옵니다. 뭐 할수록 뭐 한다. 참가자가 또 파티시펀트가 특정한 만화를 더 재밌는 것으로 평가할수록 내는 이 부분은 그만큼 여기서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변형계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 다른 연구로부터 우리는 이 동일한 뇌의 회로가 먹는 일과 즐거운 일에 포함하는 다양한, 그러니까 이런 즐길 거라는 것들의 감정의 기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것은 유머가 왜 이렇게 즐거우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주 모습을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전체 다 다뤘나요? 앞에서 이거 보는 것까지? 딱 여기까지 나갔네요. 그래서 오케이, 학교에서 필기한 거를 좀 보여주는, 나한테 미리 보여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텐데. 이건 나랑 수업 필기한 게 다인가요? 학교에서 필기한 거 없어요? 미리 좀 보내서 이런 거 하자. 알았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네가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어. 한 번씩 해석만 읽어보고 전체 내용을 쭉 머릿속에 정리해놓는 시간이 필요해.